안녕하세요. 갓세븐의 진영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네. 혼자 있을 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위안을 얻었었는데, 저와 같은 위안을 얻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이책 소개를 해드릴게요.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은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성장에 도움을 주는 방법들을 소개해 주는 책입니다. 무리지어 다니면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는 단언과 함께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타고난 두뇌와 공부의 양이 아닌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한계를 알아야 가능성도 알수 있다. 1980년 이후 어떻게든 고독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흐름이 강해졌다. 특히 소비 문화가 확산되면서 남들이 다 갖는 브랜드 제품을 갖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경향이 생겼고, 사람들은 그런 소외감을 점점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의 욕망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나 아닌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게 되었고, 각자가 감당해야 할 고독은 모른 척하게 되었다.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자기 성찰도 회피하게 되었다. 원하는 것을 사도 마음이 허전하다는 말은 소비가 내면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당장의 소비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직면해야 할 고독감이나 외로움을 지나치게 되면 결국엔 허무함을 느낀다. 사람들은 점점 혼자 있기를 두려워한다. 어떤 일이든 혼자서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잃어간다.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주위의 불필요한 관심사대를 하나하나 가지치기 해나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때 깨달음이 열린다. 하이데거는 죽음을 외면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존재에 마음을 쓸 수가 없다. 죽음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자신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 알수 없다. 하지만 라틴어 메멘토 모리라는 말처럼 나도 언젠가 죽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삶은 한정된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진검승부의 장이라는 것을 의식할 수 있다.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의미를 새롭게 받아들이고 지금을 충실하게 살아나갈 수 있다. 욕한 스님은 아이들을 무척 좋아해서 자주 아이들과 어울렸다. 한편으로는 초가집에서 책을 읽거나 시가를 즐기며 대부분의 시간을 고독하게 보냈다. 혼자만의 세계와 타인과 함께하는 세계, 양쪽 다 갖는 것으로 삶의 균형을 취했다. 이 또한 기피의 척도가 된다. 어쨌든 혼자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항상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마주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 여기까지 읽어봤는데요. 네, 좀 다소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읽어보시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이 책을 제가 선정한 이유는요, 스케줄이 없으면 사실상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요. 주변에서 그러지 말라고 충고를 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스스로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정말 내가 잘못된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던 찰나에 이 책을 통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무의미하거나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네, 이 자체도 하나의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받으면서 위로와 확신을 받았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계신 분이 많으신가요? 네, 저처럼 이 책을 읽어보시고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느끼면서, 네,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의 진영이었고요. 오늘도 꿈에서 만나요. 굿밤.